TV. 자, 여러분들은 NWF 패왕전설 시즌 2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파쟁 대 WFG 대 라이프의 경기 두 번째 경기는 에콰일에서 펼쳐집니다. 네. 아, 선수들의 컨트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이경규 선수가 이 경기 때 에콰일을 골랐잖아요. 네. 근데 라이프가 이겼는데 우파쟁이 골랐어요. 그러니까 언데도 할 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과연 우파쟁 선수가 이기고 3경기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라이프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지. 아, 라이프도 진짜 만만치 않네요. 정말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겼으니까 더 대단한 거죠. 자, 에콰일 네.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에콰일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WFG 우파쟁 선수와 라이프 얀하오 선수의 두 번째 경기 1대0으로 라이프 얀하오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 경기에 여진이 남아있어요. 아, 두 선수 다 너무 잘하네요. 네. 사실은 우파쟁 선수가 초반에 그 월을 딱 드라이어드 나올 때 그냥 사실은 상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상대했었던 판단이 굉장히 치명타로 넘어갔는데 네. 그걸 진짜 제플리 컨트롤로 그걸 극복해내는 모습이 대단했고요. 그때 극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수들이 네르비안 타워가 칠링 효과가 있는 걸 알잖아요. 네. 아케인 타워가 소환물에 데미지 주고 마나를 깎는 걸 알잖아요. 피드백이 있다는 걸. 네. 그런 걸 아니까 그 타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커럽션 타워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터럴셔 타워가 방어력만 깎는 타워구나 하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노발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승부가 갈린 거죠. 갈린 줄 알았는데 네. 그럴 때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지금 채팅창에 나온 게 그거죠. 중국의 어떤 그 팬들이 한국의 LOL을 보는 느낌이 한국의 워스리 팬들이 중국의 워스리 선수를 보는 느낌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와, 중국의 워스리들 진짜 잘하는구나. 방금 채팅창에 인드라 해설 짱이라고 있었는데 그 얘기 왜 안 하시고 다른 얘기 하세요. 네. 와. 아, 이 선수는 무조건 처음에 짓는 문해를 때리고 봐요. 긁어놔요. 아, 근데 진짜 중국의 워스리 이 선수들 정말 잘하네요. 네. 그리고 그 중국의 잘하는 선수들을 조만간 우리나라 선수들이 잡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게임으로는 지지 않아요. 게임으로는 지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잡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때가 되면 워스리는 정말 제3의 전성기에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중국 선수를 지금 잡는다는 게 그만큼 그렇죠. 네, 갭이 약간 벌어진 건 있거든요. 와, 굴 출발 타이밍 진짜 타이트하게 출발하고 그걸 또 위습으로 확인하고. 자, 이제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이게 저 네. 긁어놓는 게 꽤나 데미지가 좀 있네요. 근데, 나무를 못 캐고 네. 근데 초반에 워낙에 뭐 초싸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하면은 별로 안 좋던데. 어차피 네. 못 깨게 되니까 자, 아까 라이프가 호수비했거든요.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오른쪽으로 뺐어야 될 것 같은데 왼쪽이 아니라. 오! 아래 빨리 채워보면 아래 대모 아래 바꿨어요! 굴 위치 바꿨어요! 아처 안 따라가는 판단 너무 좋아요. 아처 따라갔으면 이거 못 잡았거든요. 와, 우파젠! 포탈! 아처와 데몬을 교환했습니다. 아니, 알타 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겼다 막 이런 느낌으로 내가 컨에서 내가 앞섰지롱? 막 이런 느낌으로 알타 치는 거예요 지금. 자, 대단합니다. 자, 이러면
라이프 선수는 좀 답답해지는 상황이죠. 한 번 더 MC 나가면 게임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이러면서 언데드 테크노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죠 위습 아까 아 당했어요 이거. 어 근데 이거 약간 일부러 저는 일부러 당한 것 같거든요 지금. 해골이 많아요. 뚫려요 이거. 네 뚫려요. 일부러 늦게 뚫는 거예요. 아 일부러 늦게 뚫는 거예요. 불 한번 더 잡으려고. 야 라이프가 바보가 아니죠. 저렇게 아쳐 이거 연주하면 안 됐었죠. 안 되죠 지금도. 굴 한 기. 그런데 문엘이 말라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파전수 그 알고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잡을 순 없다. 그렇죠. 하지만 문화의 네. 소비를 시키겠다. 그리고 나는 컨이 되니까 굴을 살리겠다. 굴 한 기 잡혔죠. 네. 오 경기가 또 돌아요. 네. 지금 나이트헬프 뭐 하지 마라. 신발부터 사러 가는 거죠. 뭐 하지 말아요. 아차내기 여기까지 움직여 봤고요. 네, 혹시나 상대가 사냥하고 있을까봐. 만났는데요. 어 아처 바로 위로 빼야죠. 서로가 서로 지켜주면 됩니다. 그렇죠. 뭉쳐 있으면 돼요.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데몬헌터 텔포 스피드 부츠. 지금 나가시 위치 견제하기 딱 좋은 그림이거든요. 언데드 입장에서는 앞선 모든 경기 중에 가장 나가시 위치 견제하기가 좋은 상황인 게 호탈이 없어요. 호탈이 없거든요. 나엘이 지금. 대문에 포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못해요. 텔포 있어서. 텔포도 있고 스피드 부츠 있어가지고 엠싱마이가 포탈이 없으니까 혹시 터질까봐 텔포 샀는데 텔포 빼겠다는 생각인가요 이거? 아니 텔포를 빼려고 이렇게 공을 들이나요? 나가시 위치 만나가시 위치 한 발만 쏘면 아처 잡거든요. 한 발만 쏘면 나가시 위치가 안 통하죠. 나가시 엠싱 안 당하죠. 이거 각이 안 나오죠. 역으로 굴 두 마리. 아 해골 세워서 자 나가시 위치가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왼쪽이 아니라 아 커터 좋구요. The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데스나이트에게 프로 어 이거 굴 비빌 수도 있겠다. 대나가 아 그냥 빠지네요. 자 이번에는 나가시 위치를 라이프 선수도 빠르게 선택을 해주면서 좋죠. 왜냐면 다른 게임은 팬들 뽑았어도 됐는데 이 게임은 워낙에 타이트해서 아까 에코에서 나가시 뽑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사냥하나요? 좋아요. 나가시 그런데... 위치를 사면은 원래 나일이 안 밀려요. 힘싸움에서 만화번 그리고 약간 포탈 사서 분리했던 상황을 힘에서 만회하려고 나가시 뽑은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누굴 낚는 거죠? 아 모르겠어요. 아 헷갈려.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를 낚는 건지 모르겠어요. 2 곱하기 7 곱하기 3은? 자 이거 아 서로 영웅들 체력 네 자 핀단기 중원되고요. 하지만 아까도 보셨죠. 드라 타이밍에 언데드가 안 빼면 결국 4단이 나거든요. 드라는 다음날 아침에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 되기 직전이에요. 데스나이트 힐링 포션도 없고요. 12시 사냥터가 아까운 건 아는데 아까 같은 4단이 나오면 안 돼요. 드라 타이밍이거든요. 아까도 5 하나 욕심냈다 게임 터졌거든요. 지금도 12시 욕심내면 안 돼요. 그렇죠. 아까운 건 아는데 빼내서 들어갑니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세트도 어쨌든 2레벨을 좀 찍고 싶은데요. 아이템 미스트 스크롤 바로 팔아요. 네. 이러면 자연스럽게 나이테프가 6시까지 먹는 거고요. 아 집 쪽으로 가나요? 아 지금까지 언데드가 불리한 거 없어요. 언제든 그냥 자기 타이밍 나옵니다 지금. 자, 상점 지역 사냥하는 건 아니고 무적 포션만 그리고 아 용병 캠프 지역을 이거 근데 지금 언데드가 도착하기 전에 언데드 6시 잡고 가면 3-3랩 되고 언데드가 리치를 기다려야 되니까 6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3-3랩이 될 것 같거든요. 6시 잡으면 안마나까지 있고 뭐 멀럭쇼도 있으니까 아
아, 부팀리 아이템 너무 안 따라주는데요, 라이프 선수는. 컬옵션을 배제할 수 있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코일로바도 있고요. 자, 이러면은 날테프가 이제 3레코스에 나오는데 지금 언데드 타이밍이라 무서워서 놀부티적 잡고 있어요. 빨리빨리 큰 걸 먹어야 되는데 언데드 거의 올 때 됐으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로 잡습니다. 3렙 안 찍혔죠 이러면. 나가시우치가 지금 2렙 중반에 안 됐네요. 데몬도 안 됐고. 어? 원래는 이 사냥터를 잡았어야 되는데 놀부티가 아니라. 어? 묶였어요! 오, 이거 과감한데요? 과감한데요? 우파젠? 과감한데 보조스텝? 저 레벨업 3레벨? 곰 잘라주겠다? 네, 마구 많이 마구 많이 해요! 아! 와! 아, 이거 언데드가! 오! 아! 어떡해? 다 죽었어요! 보조 없어요! 썼어요 방금! 많이 했어요! 우파젠 과감하게 파가두는! 아, 그러니까 사냥 코스 하나 선택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이거! 앞마다 그냥 먹었으면 3렙 돼 있었는데! 와, 파괴됐고요, 포크라이트닝! 우와 우와 그 찰나에 찰나 마곰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찰나 찰나 5초에서 5초 디스티오입니다. 드럼해진 프로스노바 무역 고전 데스나이트 살았어요. 대나 살았어요. 네, 힐링스프로 썼나요? 회심의 일격으로 대나 노린건데 살았어요. 나가시우치 곰을 안때리고 나가시우치 때린다는 얘기는 곰을 안때리고 어! 하여튼 바닥에 흘렸는데 데몬이 못 죽고 대나가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대나가 뭐 죽은 거 아니야? 보조 주었어. 우와! 이렇게 좋은 언데드가 얼마나 갖고 싶었던 이거 리치가 리치가 보조 들고 있어야 돼. 대나 살리려고. 그리고 집에 가서 문을 마시는 게 아니라 대나가 집에 가서 재생 누르면서 오면 돼요. 이상적이거든요. 보조 쓰고 싶어요. 그냥 써도 돼요. 그냥 도발용으로. 재생 포션. 야, 불 나무캐로 가라. 이건 슈레더처럼 보존 스텝. 정말 나무캐로 갔어요. 얼마나 쓰고 싶어서 바로 머스테브 이 아이템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타종족이 언데드한테 뺏고 싶은 아이템 1순위는 컬옵션 오브고 언데드가 타종족한테 뺏고 싶은 1순위가 바로 생츄어리 스태프나 보존 스태프란 말이에요. 아, 라이프 입장에서는 이건 근데 라이프 좀 아쉬운 게 나가시우치가 바닥에 흘릴 필요 없이 건네주는 컨트롤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데 건네주는 거랑 바닥에 흘리는 거랑 속도가 바닥에 흘리는 게 더 빨라요. 그쵸. 그러니까 그 0.1초 때문에 흘린 건데 레벨업 됩니다. 네, 이거 서클린 나왔고요. 우파지 어린애한테 양심 있으려면은 해골한드라도 하나 줘야 돼. 어차피 150원짜리거든요 둘 다. 네. 값어치 많이 느낌은 많이 다른데 둘 다 150원짜리거든요. 아니면 제일 싼 거 있잖아요. 땅 까는 거 50원짜리 그런 거를 그냥 상대한테 주는 척하고 상대 집에 깔아버리던가. 헤이스 캐리에 좋습니다. 뭐 나쁠 거 없어요. 헤이스 글러브. 나가시가 보존을 못 준 게 아니라 나가시가 들고 있던 걸 대문한테 못 준 겁니다. 아까. 아, 그러니까 우파 선수가 참는 거, 수 한번 고르는 거. 이것도 너무 좋은 거 같아 지금. 데스나이트가. 오, 나가시 위치한테 나가시 잘 죽으니까. 탱탱하게 아주 탱글탱글하게 되게 좋아하시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1대0으로 라이프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에코아이드 펠스 이제 보니아드까지 올라갔고 프로스톱 한 기 거의 다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분위기를 우파지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완전 유리하죠 지금. 와, 위치가 3렙 코스가 있긴 있습니다. 뒤에 물론 라이트 뭐 있지만 어, 이거 품 없는데 아직? 어? 울트라비전 개발 안 됐나요? 됐죠? 봐, 보였죠? 자, 언데드 위치 알아요. 언데드 위치 알아요. 언데드 포탑 없거든요? 자, 디스 한 마리 빨리 와야죠. 멀티체크가 아니라 자! 포탑 없거든요. 포탑 없거든요.
규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규야. 아 근데 푸엄이랑 어브이네션 추가템. 아이고야. 와 갑자기 인구수가 67이에요. 언데드가 50병력이었는데 한 번에 14가 늘었습니다. 탈포 판단 좋네. 판단 좋네. 노바 프로스톤 한 방. 네. 판단 좋았어. 판단. 아 라이프는 공포게 해야 될 것 같고. 예, 프로섬 한 대 맞으면 네. 라이프는 이거 상대가 지금 병력이 50이 깨져 있잖아요. 그냥 다 눈으로 봐도 60이 넘잖아요. 그러면 인구수를 깨야 되는데 깨면 져요 지금. 그 라이프는 50 세이브를 얼마나 배짜 있게 잘하냐가 포인트거든요 지금. 지금 빨리 깨자니 어차피 지금 가게토원 이런 지역 다 뺏기는 거거든요. 저 언데드가 나이트포 멀티 없는 거 확인했고. 지금 깨봤자 못 싸우니까 심리전을 걸어서 50을 안 깨야 돼요 지금. 자 일단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언제도 본진에 한번 볼까요? 병력 뭐 지키고 있는 거 혹시 있나요? 인구수 70까지 끌어올렸고 70, 핀드자 한 개 정도 더 지킨 것 같고 옵시나 지금 나이테프는 50을 깼나요? 지금 깨면 좀 위험하거든요. 너무 빨리 깨는 거니까. 그렇소 한 개 더. 네. 그니까 지금 나이테프가 하는 액션이 뭐냐면 어차피 양쪽 가게토를 다 줘야 돼요. 근데 가게토를 주더라도 늦게 줘야 내가 50을 늦게 깨니까. 가게토 다 잡으면 언데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니까 언데드 오는 타이밍을 늦추려고 최대한 액션을 하고 있는 거야. 액션을. 그니까 언데드가 저런 액션에 휘둘릴 필요 없죠 진짜. 그냥 자기 거 해야 됩니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여기까지 사냥을 평상시에도 데스네트가 포유를 잘 쓰고 드라이어드 포지션을 잘 피하면서 푸엄이 나무 바깥으로 도망가고 네. 그런 우파제가 보존을 들고 있으니 푸엄을 하나 떨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자 50을 깼습니다. 드라이어드를 70까지 뿜을 수 있는 돈을 세이브하고 50을 깼어요. 라이프 그래도 어려운 게임인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교전이 일어나진 않고 있는데 지금 교전 한번 일어나면 격이 거의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와 대나 인벤에 딱 보존 하나 있는 것도 워크 인생에서 처음 보네요. 그러게요. 보존을 먹는 건 저도 몇 번 봤어요 사실. 근데 인벤에 보존만 있는 거 처음 보네요. 자기 색깔이 뚜렷합니다. 자 이 포지션은 나일이 좋아하는 포지션이긴 한데 아직 드라가 펌핑이 안 됐어요. 네. 8기 9기 돼야 되는 드라가. 자 무그라스님 자 이거 싸우나요? 문에 끼고 싸우나요? 오브네이션? 문에 별로 없어요. 자 코일 들어가고요. 아 드라가 드라가 오브네이션 치는 것도 중요하죠. 빨리 오브 잡고 푸엄 쳐야 돼. 푸엄 아 맞는 푸엄 바로 뺍니다. 아 포크다이징으로 곰 잡았어요. 뒤로 빼면 추격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와 보존을 어부미 살렸구나. 아 진짜네 진짜 이 선수들은. 아, 이 선수들의 어떤 진짜 극한의 컨트롤 거기다가 언데드가 보존세를 갖고 있으면 진짜 사기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어붐이 지금 자기가 죽은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원래 시체 덧대서 만드는데 죽은 애가 또 죽은 줄 알고. 아 오네요. 아 왼쪽 눈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거 그거라도 그 시체 먹는 거가 어부미네이션도 되지 않나요? 되죠. 카니발라이즈. 예. 저렇게 복시키는 거. 어붐이 한 기를 위해서 해도 뭐 그렇게 리스크가 큰 그런 스킬은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에 클릭하자마자 되는 거면 해도 되는데 클릭하고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존 스텝이 있으니까 보존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레이브야드 시체를 먹으면서 체력 회복을 하고 합류하는 거죠. 다음 보존은 핀드가 먹으면요? 받으면? 버로우하고 있으면 되고요. 푸엄이 받으면? 가만히 나를 공중에 있어야죠. 아니면 시체를 먹어도 되죠. 푸엄이 사실 푸엄이 시체를 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죠. 먹는 건 없는데 먹는 게 뭐 법적으로 뭐 불법은 아니죠. 그러겠죠. 아니 뭐 우리가 연설문 좀 누가 만져준다고 불법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닌가 이거. 예. 예. 그거는 뭐 연설 만져주는 건 불법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경솔한 우리가 했을 때 경솔, 우리가 했을 때 경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하는 뭐 연습 누가 만져줘도 되죠. 그렇죠. 우리 예. 제가 지금 주어를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죠. 오 다행이다. 자 오브네이션 고일 받고 자 이렇게 병력이 이렇게 쌓일 때까지 보시면 얼마나 데스나이트가 아직까지 3레벨 이 정도 쌓이면은 사실 데스나이트가 보통 4레벨 뭐 5레벨 직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병력이 이렇게까지 쌓일 때까지도 거기다가 이 투푸엄의 자신감 때문에 유리한데도 안 들어갔어요. 네네. 들어갔다 꼬라박는 그림 간혹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자신 있는 타이밍에 채워서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 필승. 이건 좋아요. 지금 나무 끼고 푸엄이 못 때리죠. 곰을 밖으로 나와야죠. 진영은 나와. 나이는 괜찮아요. 진영 괜찮습니다. 푸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푸엄! 더 하나 잡혔어요. 잡히고요. 라이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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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라이프 데버터 인벤에 멋있죠. 힐링 포션 먹고 무적 포션 있고요. 자 푸엄 드라이어드로 푸엄 드라이어드로 푸엄 나가시랑 같이 자 이거 리치 자 데몬도 풀려요 데몬 전사 나 리치도 전사 아 보존 스텝 푸엄 잡혔어요 우와 가서 대나 사야죠. 그러나 GG! 우와 명장면. 라이프도 어려운 교전을 말도 안 되는 교전컷 보여줬어요. 상대 예 내가 푸엄을 포커싱한다는 것만 계속 이렇게 상대에게 어필하다가 튀어나온 대응안을 노리는 판단이 1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입니다. 3경기까지 가네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NW 패왕전설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